서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동생 같기도 하면서 또 어쩔 때는 그 여태까지 그 수많은 뭐 드라마 혹은 영화 속에서 이제 가져온 경험들을 토대로 저한테 많은 그런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저한테는 사실 파스콘의 서준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기도 하고 순수하고 뭔가 그런 나비의 모습이 언뜻 비치는 정말로 예 그런 다정한 캐릭터였고 재욱 오빠는 훨씬 정말 어른스럽고 오빠 같죠. 정말 극과 극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일단 저는 고양이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라는 생물, 고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뭔가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를 몰랐어서 사실 영화 촬영 훨씬 전에 시나리오로 받고 나서부터 계속 고양이 카페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녀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그 덕분에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 고양이 냄새라고 하나요? 그게 좀 익어서 그런지 이 얀마 극중에서 얀마 이 친구가 굉장히 저에게 친근하게 잘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수월하게 그래도 잘 한 편이었는데 준영 씨께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